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이번 과에서는 시간의 접속사 더하기 동사원형 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접속사 더하기 동사원형 ing 구문입니다. when이나 while 등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 부사절의 주어 더하기 비동사는 종종 생략됩니다. 그 결과 부사절은 접속사 분사 또는 접속사 형용사 또는 접속사 더하기 전치사 구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접속사 분사로 이루어진 구문입니다. 자, while she was waiting in the line for coffee. 자, 커피를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She tried to get Wi-Fi. 그녀는 와이파이를 얻으려고 시도를 했다. Try to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는 뜻이죠. 자, 부사절에서 반복되는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되니까요. while 다음에 나오는 she was가 생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더하기 현재분사 ing 꼴이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엔 과거분사가 나오는 예를 한번 봅시다. When he was asked why he missed school yesterday, 어제 왜 학교에 미스 결석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그가 받았을 때, 자, be asked는 수동태죠. 비동사 더하기 과거분사 수동태입니다. He said nothing.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부사절에서 반복되는 주어와 비동사는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곧바로 과거분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현재분사 ing가 올 수 있고 접속사 뒤에 과거분사 ed가 나올 수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접속사 더하기 형용사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when I am sad, 내가 슬플 때 I don't know what to do,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 부사절에서 반복되는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니까요. I am이 생략됐습니다. 결국 when이란 접속사 뒤에 형용사 sad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접속사 더하기 전치사 구도 있습니다. When you are in Rome, 당신이 로마에 있을 때, 이때 비동사는 exist의 뜻입니다. 부사절에서 반복되는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되니까요. 그냥 when in Rome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자, 당신이 로마에 있을 때 do, 하라, as는 뭐뭐처럼 the Romans do, 로마인들이 하듯이 해라. 됐죠?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전치사 구가 돼서 접속사 뒤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if 만약에 뭐뭐라면, unless는 만약에 뭐뭐가 아니라면, if 나시죠. 자, do나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만 설령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의 주어와 비동사도 생략 가능합니다. Though he was very tired, 비록 그가 매우 지쳤지만 he kept on working, 그는 계속해서 일을 했다. 자, keep on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여기서 반복되는 주어인 he와 비동사가 같이 사라지고 though very tired 이렇게 문장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